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도 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규 분포도입니다. 이 그림은 통계학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정규 분포도는 연속된 분포로 평균치에 근접한 값이 출현하는율이 가장 높고 여기서부터 좌우로 멀어질수록 출현 빈도가 그림과 같이 감소되는 그림입니다. 정규 분포 모양을 살펴보면 평균을 기점으로 1만큼 표준편차가 늘어나거나 대칭이 되기 때문에 1만큼 표준편차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표준편차 이내에 속하는 그러한 구간을 68.27 그리고 2SD 이내에 속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95.4%, 3SD에 속하는 99.7%로 이렇게 정규 분포도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2SD 구간입니다. 2SD 범위 안에 들어오는 이 구간을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하며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그 유효 한계치 구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 2SD까지입니다. 만약에 3SD까지 간다면 바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확인 조치 구간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치가 100mg/dL일 때 표준편차가 5입니다. 그때 정상 범위를 계산하시오. 공식에 있어서 평균치 100을 기준으로 신뢰 구간인 2SD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이 100을 기준으로 10만큼 플러스하고 10만큼 마이너스 하면은 그러한 정상치가 나오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물질은 90에서 110mg/dL이다. 이 범위 안에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 결과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차의 허용 한계입니다. 통크스 허용 한계라고 하며 임상 검사의 오차의 허용 범위를 최초로 확립을 했습니다. 공식에 있어서는 오차의 허용 한계, 정상 범위의 중앙치 분의 정상 범위의 상한치 빼기 하한치 나누기 4를 한 후에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이 통크스 오차의 허용 한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라고 했죠? 바로 중앙치인 평균과 정상 범위의 상한치 그리고 하한치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때 그 값이 10%가 넘으면 모두 10%로 처리를 합니다. 변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5% 이내, 회수율도 5% 이내라는 점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가 가장 적은 값은 바로 1.8%에 해당되는 나트륨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염소, 크롤라이드죠. 2%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글루코스는 8.5%, 칼슘은 4.5%, 총 단백질은 6.2% 등등등이 있으며 아무리 10%가 넘더라도 모두 10%로 처리한다는 그 BUN이나 LD, 콜레스테롤 등등등이 있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생체의 변동폭이 좁기 때문에 정상치 자체가 좁습니다. 135에서 145까지. 그래서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러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뭐 문제를 내본다면 전해질 중 허용 오차 범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트륨 하면 되겠죠. 다음은 정도 관리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혈청입니다. 이 관리 혈청을 이용한 정도 관리는 시판 관리 혈청과 자가 제조 혈청인 풀시럼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풀시럼을 멸균하는 방법에서는 멸균 여과법과 필터 여과법을 통해서 사용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XR 관리도입니다. 레비 제닝스 차트입니다. 다음은 멀티룰 시스템인데 이것은 개통오차와 우연오차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쌍치법입니다. 이것 또한 농도가 다른 두 가지 관리 혈청을 통해서 우연오차와 개통오차를 구별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화법입니다. 누화법은 자동화 분석기기에 적합하며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누화법입니다. 오늘과 어제의 차이를 기록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 계수법입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 혈청 제조 풀시럼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자가 혈청입니다. 관리 혈청을 가장 오래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 풀시럼은 냉동 건조 보존을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풀씨름을 만들 때 혈청은 용혈됐거나 이렇게 헤몰라이시스 되거나 적혈구가 깨진 것을 말하죠. 그리고 유미검체, 엄청 이렇게 하얗게 뿌연 그러한 혈청을 말하고 심한 황달검체는 제외한 정상적인 혈청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전처리 과정입니다. 풀씨름의 전처리는 원침과 멸균, 분주의 순서로 진행되며 원침은 가제수건을 통해서 여과 또는 원침을 한 후에 멸균 방법인 이 자이츠 필터와 밀리포어 필터를 통한 가압 멸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봤던 여과 필터와 멸균 필터를 생각하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분주를 통해서 일정량씩 분주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냉동 건조 보관을 합니다. 전에 봤던 내용들은 관리 혈청을 통한 그러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일 환자의 검체의 측정치를 통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다섯 가지로 되어 있으며 먼저 정상인 평균치법입니다. 그리고 반복 측정법으로서 검체로 정밀도를 나타내는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넘버 플러스법, 변화치 검색, 그리고 경고치 검색을 통해서 환자의 검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도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내부 정도 관리, 그리고 외부 정도 관리를 통해서 정도 관리를 합니다. 앞서 보았던 정도 관리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관리도를 그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관리도를 그리는 목적과 과정 관계가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확성, 정밀도가 아닌 재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정밀도와 재현성 관리에 가장 좋은 항목은 무엇이었죠? 바로 변이 개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이 개수, 변동 개수의 한계치는 뭐였죠?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하이다. 이제 정도 관리 방법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 관리도 법입니다. 레벨 제닝스 차트. 이러한 그림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관리도법입니다. 자, XR 관리도법, 일반적인 정도 관리법이다. 동일한 혈청으로 매일 2개씩 거의 20회 이상 반복 측정합니다. 평균치와 표준 편차를 통한 값을 입력함으로써 이게 치약의 이상인지 아니면 검체의 이상인지 어떠한 오차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러한 관리도법입니다. 그래서 XR 관리도법을 검사하기 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균치와 SD 값이다. 그렇다면 XR 관리도법을 어떻게 관리도를 작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X바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SD까지의 한계를 경계 한계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 허용 한계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기준으로 3SD까지 갔을 때는 처치 한계라고 액션 리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 한계선 관리도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관리도에서 처치 한계는 어디였죠? 액션 리미트는 2SD일까요? 3SD일까요? 처치 한계, 바로 3SD입니다. 또한 관리도에서 경고 한계는 어디일까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2SD입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XR 관리도법의 오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 B, C, D, E, F 이렇게 6가지의 그 경우를 오차를 한번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A 부분입니다.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을 기점으로 2SD가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SD 밖으로 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탈선입니다. 2SD를 벗어난 상태, 그리고 탈선의 원인에 있어서는 용량의 부정확, 검체의 오염, 광독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탈선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A 같은 경우에는 동요입니다. 동요는 변동폭이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3SD 이상일 때 얼레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동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B입니다. B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얼레스트죠.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SD 이상일 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E 부분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면 하루하루씩 올라가는 것 또한 하루하루씩 내려가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경향, 트렌드라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높아지거나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바로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연속적으로 6점, 7점 정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된다면 그거는 경향현상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D와 F 부분인데요. 특징적으로 일정하게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관리도를 보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편제 이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쉬프트 현상입니다. 즉, 평균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현상을 바로 쉬프트, 그리고 연속적으로 6에서 7점이 이행하는 것을 또한 편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오차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XR 관리도법의 판독법입니다. 전형적인 안정형으로서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인 상승 경향인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었죠. 이 트렌드는 계통 오차를 말하며 표준 물질의 분해로 인해 흑광도가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승됐을 때의 그러한 트렌드.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똑같은 트렌드이지만 즉 점점점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 또한 계통 오차에 속하고 이것은 표준 물질의 농축으로 인한 흑광도 증가에 따라서 점점점 트렌드 현상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의 SD값이 갑자기 확 벗어나는 경우 그게 바로 우발오차를 말하며 우연오차라고도 했죠. 이것은 바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오차입니다. 이상 판정 기준입니다. 먼저 1점이라도 3SD를 벗어날 때 그리고 연속적으로 2점이 또는 3점이 2SD를 벗어날 때 연속적으로 6점이나 7점이 중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뭐였죠? 바로 쉬프트 현상이었습니다. 편측 변동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6개, 7개의 점이 점차적인 상승을 하거나 점차적으로 하강을 하는 현상은 바로 트렌드였죠. 이게 바로 경향 변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변화폭이 왔다 갔다 3SD 이상일 때 그게 바로 얼레스트, 동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술적인 것에 있어서 부정확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상 판정 기준은 이렇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XR 관리도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5일 또는 6일 이상 연속적으로 이 평균을 중심으로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점점점점점 나타나더라. 그러한 현상을 어떤 현상이라고 했죠? 쉬프트 현상입니다. 편제 또는 이행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X.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로 연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 무엇이었죠? 바로 트렌드입니다. 그게 바로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속적인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액의 농도를 잘못 제조로 인해 관리도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표준액의 농도, 잘못 제조. 그랬을 땐 어떻게 되죠? 바로 트렌드입니다. 기술 부정확을 나타내는 현상은 바로 요동, unrest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또한 용량이 부정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탈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치가 점점 낮아지는 경우와 가장 밀접한 게 무엇이었죠? 바로 표준액의 농축입니다. 문제를 보면 똑같은 답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문제 형식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오게 될 3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